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6주차 이중적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일단 정의역이 직사각형역일 때 이중적분을 학습한 후에 정의역이 일반적인 영역일 때 이중적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적분에서 적분의 순서를 언제 바꿔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실습실은 위크 6 이 랩에서 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과 그 다음 코드를 실습해서 실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6.1절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 더블 인테그랄 인 렉탱글 리전. 여기서는 우리가 이변수 함수를 갖고 시작합니다. g equal f of xy. 이 함수의 정의역은 xy 평면에서의 closed rectangle, 폐 직사각형 영역 r이 되겠습니다. 이 r은 여기가 이 r은 x축에서는 a에서 b까지, y축에서는 c, d까지의 요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요게 그 2차원에서 평면에서 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직사각형이죠.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요 도메인 아래서 이제 함수가 G equal F of XY가 그려지겠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먼저 이변수 함수 F of XY가 함수 값을 양수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다음과 같이 요 렉탱글이 되겠습니다.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도메인 R 위에 g equal f of xy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만 썸에서 했듯이 각각의 이 경우엔 6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그 부피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대략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직사각형의 요 개수를 늘려가면 점점점 원래 그 곡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확한 부피에 가까운 값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R 위에 이변수 함수 f of xy가 0보다 큰 f of xy가 입체 그 아래에 있는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폐구간 AB를 M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누고 CD를 N개의 부분 구간으로 나눕니다. 등분합니다. 그럼 R은 MN개의 작은 직사각형 영역들로 분할이 되죠. MN개의 작은 직사각형 영역들로 이렇게 MN개. 자, 그러면 이제 Rij 이미의 ij번째 그 부분 영역이죠. 부분 영역 Rij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A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R 영역을 나누기 MN으로 하면 바로 델타 A는 쉽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 Rij 위에 임의의 한 점을 xi스타 yj스타라고 하면 임의의 점을 xi스타 yj스타라고 하면 요 영역 안에 있는, 그러면 이중 리만썸, 더블 리만썸은 다음과 같이 정립니다. 자, 우리가 일변수 함수 때 리만썸과 같은 방법입니다. 먼저 그 임의의 점에서의 그 함수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를 곱하면 그 하나의 그 막대 기둥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게 되겠죠. 그것들을 다 더하면 j는 1에서 n까지, i는 1에서 m까지 다 더하면 대략 그 우리가 원하는 부피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부피를 구한 요 함수 아래가 요 xy 평면 xy 축 그 위쪽에 있는 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도메인을 r 영역을 이렇게 MN 등분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 위에서의 요 막대 기둥들의 부피를 구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피의 계략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m 그리고 다음 m과 m이 점점 커지면 그 더블 리만섬 이중 리만섬은 폐 직사각형 r 위에서 이변수 함수 g=f(x,y)의 부피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을 구하라 그러면 적당한 m과 n을 선택해서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이중적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mn의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 그러면 실제 부피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이 경우는 g=16-x제곱-2y제곱의 그래프 아래 부피를 구한 건데요. 그때 mn으로 그래서 그때 mn의 숫자를 4로 했을 때 8로 했을 때 16으로 했을 때 보시면 점점점 실제 부피에 가까워져요. 에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을 이용하여 m을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가 부피 v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일 때 리만섬 정의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피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예제는 타원 포물면 엘리프틱 파라볼로이드 g=4+x+3y제곱과 크로즈 렉탱글 r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0101로 잡아보죠. 0101 위에 놓인 입체 부피를 한번 근사값을 구하라 하면은 일단 r을 네 개의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각 포변점은 각 r, i, j의 중간점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중간점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01, x축에 01, y축 01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이걸 네 개로 나누고 중간점을 구하면 여기가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 중간이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4분의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요 점은 4분의 1, 4분의 1. 요 점은 4분의 1, 4분의 3. 아니 4분의 3, 4분의 1. 요 점은 4분의 1, 4분의 3, 요 점은 4분의 3, 4분의 3점이죠. 그럼 네 개 점을 임의로 잡은 겁니다. 그 각각의 영역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자, 그, summation i equal 1에서 2까지, summation j equal 1에서 2까지, f of xi, yj, 델타 a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구하면 되죠. 그리고 xi, yj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그리고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델타 A는 1, 1을 4개로 나눴으니까 하나하나가 각각 면적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1, 2를 4개로 나눈 거니까요. 면적 1을 4수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요 첫 번째 F of 4분의 1, 4분의 1은 16분의 71이고 F of 4분의 1, 4분의 3은 16분의 95고 F of 4분의 3, F of 4분의 1은 16분의 79고 F of 4분의 3 4분의 3은 16분의 103이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서 4분의 1을 곱해주면 V는 4분의 87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곱하면 87 over 16이 됩니다. 실제로 그걸 계산해 볼까요? 자,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복사를 해서 실습을 해보죠. 코프하게 가서 자, 실제 코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 of xy를 4 플러스 x 플러스 3y 제곱으로 줬고 그 다음 abcd는 각각 0, 1, 0, 1이죠. 그 다음 mn을 2, 2로 줬고 그 다음 h는 그 m을 그 b-a over m으로 했고 k는 d-c over n이 됐고요. 그러면 4개로 나눴고 일단 면적을 구했고 밑면의 넓이는 바로 요거 요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밑면의 넓이가 되고요. 자, DA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의 점, 그 함수 점들을 요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그리고 4분의 1, 4분의 그 다음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네 점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1, 0, 1, 0, 1 이렇게 두 점이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해, 손으로 구했던 답인 16분의 87이 정확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값을 이제 적당히 나눠서 요게 3, 3이 아니라 요게 뭐 예를 들어 5다. 2가 아니라 뭐 5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5, 8이다. 또는 5, 9다. 이렇게 하면 또 점점 더 이 블럭을 점점 개수를 늘려가면서 점점 실제 그 부피에 더 가까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추정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변수 함수 f의 부호와 상관없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 값을 영역 R 위에서 f의 더블 인테그랄 이중 적분이라고 하고 이 그 v 대신에 더블 인테그랄 R f of x y dA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리만 적분, 그러니까 이 자리 적분 리만섬을 이용해 적분 정의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요 리미트를 더블 인테그랄로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보신 거죠. 그리고 델타 A를 dA로 바꿔줬고요. 자, 그래서 만약 f of x, y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0보다 같거나 큰 값을 갖는 f of x, y가 아까 폐직사각형 R 위와 또 곡선 G equal f of x, y 사이에 있는 입체, 가 만드는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그 부피가 바로 더블 인테그랄 R f of x y dA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피를 바로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여기서 간단히 이제 그 힌트를 주면 이중 적분에 대한 이 중점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임의의 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규칙을 줘서 임의의 점을 잡는 규칙을 줘야겠죠. 뭐 약 엔드 포인트를 시작점이나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끝점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중간의 함수값이 좀 더 근사식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 중간점을 잡아서 그래서 위에 이중적분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코딩을 한 줄만 더 보태주면 중간점을 쉽게 찾아주니까 그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면 그러면 더블 리만섬은 실제 적분값에 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을 컴퓨터로 코딩할 때는 이제 i 콜드에서 m까지 서메이션 j 콜드에서 m까지 할 때 요 xi 스타 yi 스타점 요 점을 바로 그 미드 포인트로 구해준다면 아까 우리가 했듯이 그 같은 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를 구해서 구한다면 더 좀 더 그 적분값에 좀 더 부피의 값에 근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습한 내용이 바로 미드포인트를 실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래서 R이 그 영역이 0, 2하고 0, 1 구간이라고 하고 X축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Y축은 0부터 1까지 그럴 때 그리고 또 M과 N이 2일 때 그 중점 법칙 그 미드포인트를 이용해서 더블 인테그랄 R에서 4-x-4-x-3y 제곱에 dA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중 적분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m과 n이 2이므로 미드포인트 룰을 사용해서 4개의 직사각형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0부터 2까지니까 0, 1, 2 포인트고, 그럼 중간점은 2분의 1과 2분의 3이 될 거고, 0과 1 사이면 요 중간 포인트는 4분의 1과 4분의 3이 되니까 4개의 점은 다음과 같이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2분의 3, 4분의 1,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드포인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 값은 더블 인테그랄에 i 이퀄 1에서 2까지 j 이퀄 1에서 2까지 할 때 f of xi 바 yj 바의 델타 a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근사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값은 요 점 4개가 바로 여기 미드포인트 4개가 구해졌으니까 그 4점에서의 함수값들 구하고 거기다 각각 델타 A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다음과 같이 16분의 5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29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6분의 37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1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델타 A 값은 우리가 2구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델타 A는 X축은 2고 Y축은 1이니까 그 면적은
면적은 전체가 2고 2를 4수로 나눴으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그 값이 8분의 33이 나오죠. 실제로 그 코드를 알파 x를 정해주고 0과 2, 0과 1 구간을 주고 mn을 2, 2로 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h하고 k를 각각 준 다음에 그 h하고 k를 곱하면 그럼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작은 하나의 블럭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메이션 이제 더블 서메이션을 다 같은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면 그러면 이 코드가 바로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 보시면 컨트롤 V 해줘서 실습을 해 주시면 8분의 33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한 요 적분의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식으로 그 여기 이 코드에서 이 숫자를 만약에 5 여기 숫자가 22가 아니라 이걸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이나 뭐 이걸 뭐 300으로 늘려주면은 좀 더 적분값에 가까운 그런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분의 72 이렇게.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부피에 더 가까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중적분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이중적분의 성질은 더블 인테그랄 R의 CFDA는 C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우리가 적분의 성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함수 두 개 더한 거에 이중 적분 값은 각각의 함수의 이중 적분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 또 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 모든 xy에 대해서 f of xy가 g of xy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중 적분 값도 항상 크다. 이런 것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같은 성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분 성질이 그대로 이중 적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R의 윗부분과 곡면 f of xy가 0보다 클 때, 그때 아랫부분으로 이전 입체 부피, 요런 거죠. 요 입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v equal integral a에서 b까지 a of x dx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요때는 a of x가 예를 들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이 입체를 전달했을 때 생기는 절단면의 넓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y축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하면 다 모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경우는 요 f of xy를 y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요 부피들을 요 f of xy 그 값을 그래서 그 a 그를 요건 뭐냐면 요거 하면 요 함수값 요 y축을 중심으로 온 겁니다. 요 y축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 y축에서의 그 함수값이 있죠. 그걸 y축이 이동되면서 만드는 요 면적을 생각할 수 있죠. 요 면적. 그걸 a of x, 즉 요 y에 대해서 그 x를 상수로 생각하고 한 점에서 그래서 f of xy 값을 갖는 것을 y축으로 쭉 적분하면 이런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걸 a of x라고 합시다. 그 a of x를 x축을 따라서 그 a에서 b까지 쭉 적분을 하면 그러면 요 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X가 고정된 상태로 Y를 C에서 D까지 이렇게 이동시켜서 요 면적을 이제 구해서 그것을 X축으로 A에서 B까지 적분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A of X를 다시 쓰면 X축의 수직인 평면이 입체를 절단했을 때 생기는 절단면의 넓이가 A of 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식으로 요 그 a of y를 생각할 수 있죠. 요 y점에서의 a of y 그거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y dx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a of y, 요 a of y를 x축으로 이제 y축으로 y축으로 c에서 d까지 적분을 하면 요 면적들을 쭉 합친 요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한 번 한 거를 한 번 더 해주는 이중 적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투빈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투빈이 정리. 투빈이 정리는 함수 f of x, y가 직사각형 r equal r, 이렇게 a, b, c, d, r이 이제 a, b와 c, d 구간에서, 이 직사각형에서 항상 연속이고, 연속, 만약 연속이기만 하면, 항상 이 R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이변수 함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X축으로, Y축으로 먼저 적분을 해주고, Y축, 그 다음에 X축에 적분해 준 것이나, X축으로 적분해 준 다음에 Y축으로 적분해 준 것이나, 이 두 개가 다 항상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항상 적분을 어떤 순서로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이걸 뭐 a of x를 구해서 v를 구하거나 a of y를 구해서 그래서 y축으로 이중 적분해줘서 또 v를 구하느냐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조건은 요 f of x, y가 r 위에서 항상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우리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거 푸빈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수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f of x, 연속인 r 위에서 연속인, 함수 f of x, y에 대해서 먼저 이론을 배우겠습니다. r이 다음과 같이 0, 1, 1, 2로 주어졌을 때, 실제로 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y에 대해서 적분하고 x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한 것, 그 두 개를 각각 한번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a y도 한번 직접 구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들이 다 일치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f of x, y를 다음과 같이 x 큐브 플러스 y 스퀘어 주고 그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먼저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과 그것이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있죠. 12분의 31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f를 y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그 값이 그걸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또 a of y도 해보죠. f a of y를 f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a, y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a, y를 구해보면은, a, y는 y제곱 플러스 1, y,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요 첫 번째 적분한 것과 요 두 번째 이중 적분한 것, 요 두 값이 같으냐, 요 부울이, 이 두 값이 같으냐고 물어보는 명령어입니다. 부울하고 가로 안에 a, equal equal b로 나와서 물어보면 그게 true면 true 맞으면 true로 틀리면 false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맞단 소리는 적분 순서를 바꿔도 이 경우에는 이 두 개 값이 12분의 31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 함수가 그리는 만드는 요 아래 구간에서의 요 부피가 바로 12분의 3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다시피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연속함수, 이 도메인 안에서 다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순서를 바꿔도 항상 같은 값을 가지니까 연속함수, 연속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언제든지 적분 순서에 지금 보셨듯이 이게 항상 추르니까, 같으니까 순서를 바꿔가면서 적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함수 f가 f of x, y가 이렇게 두 f1 of x 곱하기 f2 of y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R이 R이 ABCD라고 할 때, 이것이 연속이면 요 f of x, f 더블 인테그랄 r f of x y dA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쓴 것을 순서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이것은 y하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 값이 이걸 그 상수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 일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 싱글 인테그랄을 각각 두 개를 구해서 곱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각각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y에 대한 함수인 경우에는 이변 이중 적분이 바로 그냥 적분 두 개를 해서 곱한 것과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01과 01 사이로 이루어진 렉탱글 도메인이고 R 위에서의 연속함수에 대한 이중적분 더블 인테그랄 XY DA를 구하라 그러면 요 X하고 Y가 서로 서로 이제 각각 F of X하고 F of Y라는 두 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X축은 0부터 1까지 X DX로 Y축에 대해서는 0부터 1까지 Y DY로 각각을 구해서 답을 두 개 곱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중적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실제 한번 구해볼까요? F of X를 앞에 걸 F of X로 뒤에 걸 G of Y로 두면 그러면 이중적분 한 거죠. F, G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Y에 대해 적분한다. 그 다음에 F, X, F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에 이제 G를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곱해준 거. 이 두 개를 갖다 구하면, 그래서 둘이 같은지를 물어보면 두 개가 갖다 true가 나오죠. 그리고 함수값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단하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제 5번은 다음 연속 함수들에 대한 이중 적분을 계산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적분을 1번, 2번을 보면은요, A는, 자, 먼저,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16 플러스, 16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10이 됩니다. 간단하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거를 코드를 이용하면, F를 정의해주고, 먼저 y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고 그러면 16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10이 나옵니다. 딱 바로 답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4xy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1부터 3까지 적분하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것만 적분해 보면 그럼 x에 대해 적분하면 2y 플러스 1이 나왔고 그거를 y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10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f of x를 정의해주고 이 적분값을 구하면 이 값이 바로 2y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 값을 그 함수를 y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도 프린트 명령어를 보태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뭐 다른 교재나 또는 본인의 전공 교재에서 접하는 이중 적분 문제나 식을 폐 직사각형 구간 위에서 만약에 그래서 이중 적분을 실제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마치고 좀 쉬었다. 일반 영역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